우창현 선생님한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아 매운맛 나는 것 같아. 매운맛 나는 것 같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치과 의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저는 정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절친. 제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제가 사실 임플란트를 젊은 나이에 했어요.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신 선생님이죠. 아, 많이 믿는 친구. 네, 믿었었죠. 아, 믿었었죠. 아, 믿어서 시술을 받았죠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치과왕이시잖아요.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치과왕 김태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곡에서 서울 하루치과 대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은 게 또 서울대 또 나오셨고 젊었을 땐 또 몸 막 몸짱이었다. 제가 그때 인스타 언팔했었죠. 아, 막 너무 벗은 걸 많이 올리셨는데. 그때 인스타 언팔했었죠. 마곡의 거의 뭐 지배자 느낌. 두 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셨던 거죠? 친하셨어요? 그렇죠. 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 아직도 못 맞춘다. 좀 나중에 좀 약간. 그래도 같은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약간 서로 인정해주는 친구였구나. 태형이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 중에 내가 좋게 보는 게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야. 갑자기 할아버지 뛰어나오고 할아버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오면은 공짜로. 독립유공자가 직접 와야 돼. 후손은 안 되고. 독립유공자는 공짜. 진짜로 그런 원칙. 진짜로 그런 원칙이 있어요.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도 공짜. 네, 공짜입니다. 우와. 그런 걸 하더라고.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저도 칫솔질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칫솔질만으로는 구강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서. 칫솔질에 부가적으로 해서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아니면 구강세정기 같은 것들을 써주면은 칫솔질로 제거가 힘든 뭐 치면세균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치면세균막이라고 하면 이제 치아의 면에 이제 얇게 생성되어 있는 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하수구 같은 데 껴있는 미끈미끈한 막 있잖아요. 그런 막 같은 것들이 치아 면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제거해야지만 제거가 되고 이제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을 대부분 만들죠. 근데 이걸 없애는데 칫솔질이 가장 좋은 거고 칫솔이 안 닿는 부분은 구강세정기를 이용해서 같이 없애주는 게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거의 반드시. 그러면 칫솔질 할 때 좀 안 닿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뭐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어디가 치아 사이사이 부분이 칫솔질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칫솔모가 아무리 얇아도 치아 사이사이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 보철물이라고 하면 신경치료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 크라운 같은 걸 씌우잖아요. 크라운이 들어가 있는 부위랑 그냥 일반 자연치 사이는 치아 형태적으로 조금 자연치의 형태를 완벽히 살리지는 못하니까 좀 틈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반드시 구강세정기나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잇몸이랑 이빨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이 틈이 이제 주머니처럼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잇몸을 가지신 분들은 주머니가 거의 없는데 주머니가 넓은 분들은 일반 주머니에 동전 같은 거 엄청 많이 넣고 다니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음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는 치과에서 이제 바람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 쏘보면은 이 잇몸 주머니가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차 있는 분들도 있고. 치주낭에 음식물이 쌓이고 거기 고름이 생기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치주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은 염증이 치아 뿌리 주변에 잇몸뼈를 녹여요.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고 붓고 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치간 칫솔로도 어렵지 않나요? 치간 칫솔로도 어렵죠.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 사이를 닦는 거고 치실도 치아 사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를 없애려면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거나 이런 구강세정기 써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균도 저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군요.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잇몸 주변이 굉장히 빨갛게 부풀어 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구강세정기 사용하고 아니면 양치하실 때 전동칫솔 사용하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만 더 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개선되죠. 집에서 그러면 칫솔질이랑 구강세정기를 써야 되는데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구강세정기를 먼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강세정기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면 치약에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골수라든지 닿지 못하다가 거기에 닿는구나.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도 일을 방치했단 말입니까? 그때는 근데 치과사가 아니었지. 그때는 치과사가 아니었지.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되잖아. 시기상으로 우창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원인을 외부 탓을 하거든요. 실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정말 얘기를 되는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을 한번 묻혔고
비빔밥 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까지 되나요? 진승이는 약간 이렇게 먹어. 치아랑 잇몸 사이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 사이를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죠? 이 위에 하시기보다 위에는 어차피 칫솔질로 없어질 거니까. 이 치아 사이, 사이사이를 하는 게. 이게 또 좋은 게 수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수압 조절하는 게 없고 한 가지 세기로만 나오는데 레벨 조절은 그냥 이 상태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키고. 안 키고. 그리고 나서 직관적이네. 수압 조절한 다음에 이거 키면은 바로 물통이 나와요. 직관적인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팁만 바꾸면은 기구 하나로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아, 팁을 바꾸면 이렇게 한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칫솔질로 이제 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우창현 선생님한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아, 매운맛 나는 것 같아. 매운맛 나는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해도 많이 튀긴 튀겠어요? 많이 튀긴 튀죠. 근데 입에서 하면은 입술이 막아주니까, 볼이 막아주니까 이 정도로 튀진 않죠. 뒤에도 있거든요, 원장님. 네. 이렇게 집어넣어. 아, 이렇게 해, 뒤에도 해야 돼요? 뒤에도 해야죠. 아, 뒤에도 해야 돼요? 뒤에도 치진함이 네. 생길 수 있겠네요. 아, 뒤에도 해야 되는 거구나. 뒤에도 해야 되고, 앞뒤로 다 해야 돼요. 아, 난 뒤에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입냄새가 조금 나나 봐. 예, 뭐야. 이게 예쁜님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입냄새 나는 건 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맞아요. 진승이야, 진승. 원래 우리 중에 진승이야. 항상 게스트가 오면은 멀리 앉아. 처음 보는 분들은 자꾸 부리버거리거든. 그래서 전에 한번 물어봤어. 여기 지하실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도 되게 열심히 시키고.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는 횟수도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칫솔은 그래도 회사나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아까 보니까 회사에 이거를 가서 화장실에서 하고 있으면 약간 민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로 집에다 이거 충전해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써도 괜찮을까요? 아침에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 예. 근데 교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회사원들 중에서도 교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해가지고 식사하실 때마다 하시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아, 교정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교정하시면은 브라켓 사이로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가요. 저도 교정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거 쓰면 거의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확실히 이거 쓰기 전이랑 쓰고 난 다음에 입안이 그 깨끗해지는 기분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혹시 이제 세게 하면 이가 흔들린다거나 피가 나거나 구강 세정기를 쓸 때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지. 네. 예.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잇몸에 피 많이 났었잖아요. 처음에는 잇몸에 자꾸 피가 났어요. 그 안 좋은 부분이. 근데 이제 안 나요. 잇몸에 피 난다는 거는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로 관리하면서 염증 없애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또 파나소닉 오랄케어 이제 구강 세정기 제품은 또 대한 치과의사협회에서 또 공식 추천 제품으로 인증이 됐으니까 또 인증된 제품들을 쓰는 게 사실 좋잖아요. 이런 학회나 이런 협회에서. 그래서 치아 사이 치간도 케어를 하고요. 치아 표면도 케어를 해주고 교정기, 치주낭, 잇몸 관리까지 하는 이런 오중 케어 제품이니까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셰프님들 제발 이제 치과 오지 마시라. 이거 잘 지켜서 이런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원이신데 개원하셨는데 치과 제가 오시지 말아라. 케어링만 하면 네. 이거 잘 지키면 그래도 크게 공공자랑 국가수공자랑 공자를 주시는데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약인데 치약은 왜 쓰냐면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칫솔질인데 이 칫솔질은 잇몸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치약은 충치, 칫솔질은 잇몸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 칫솔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찼는데 갑자기 칫솔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변형 바스법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좋은 칫솔질법으로 확립이 됐는데 성인들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칫솔 사용하시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시면 치과에 가는 확률을 확 낮춰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칫솔질이지. 궁금한 건데 막 요즘 치약도 막 비싼 치약도 네. 있잖아요. 막 프랑스 치약 뭐 이런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아, 그건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아, 역시 네. 냄새랑 뭐 할까? 기분이지.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치과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한 치아 이제 오래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의 양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사용법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영광이었고요. 저 언짢은 것 같은데 막 약간 좀 천천히 하는 게 항상 저를 칭찬해주고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오창현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뭘 참고 말해? 더 든든한 기분이 있어서 촬영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 제품 또 광고 올 일 있으면 보통 그럴 때 연락이 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